안녕하세요. 현수 랜드입니다. 네, 매일 만나네요. 오늘은 제가 고전을 다 읽었거든요. 그 고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전의 이름은 일리아스, 지은 이는 호메로스입니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지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네, 이것과 일리아스, 이것과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는 아이네이아스,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시리즈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일리아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 로마시나, 그리스 로마시나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 네, 그렇다면 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우스는 테티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에서 테티스가 낳은 아들이 제우스 자신보다 더 세질 거라는 예언이 있어 제우스는 테티스와 펠레오스를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나오죠. 그 결혼식에 다른 신들은 다 초대받았는데 에리스만 초대받지 못해서 에리스는 화가 나 황금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써 창문 안으로 던집니다. 그것을 발견한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가장 미남인 파리스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헤라는 아시아에 대한 통치권을,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미녀와 결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했습니다. 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헤라와 아테나의 미움을 사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파리스는 메넬라우스의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잠깐 집을 비웠을 때 메넬라우스의 아내인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향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돌아온 메넬라우스는 화가 나서 트로이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전에 메넬라우스가 결혼할 때 헬레네한테 구원했었던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전쟁에 나서면 남편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킬레우스, 아가멤논 등등의 유명한 장군들이 모였죠. 하지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인과 아들과 살고 싶어서 가기 싫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소를 쟁기에 하며 밭을 갈고 그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소금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필로메데우스가 그 속임수를 관통하고 아들을 그 앞에 놓자 오디세우스는 쟁기질을 그만둬서 그게 미치광이 행세였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까지 합류해서 트로이와 싸웁니다. 아킬레우스가 워낙 그리고 센 군사여서 이기고 있었는데요. 아킬레우스가 정리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요. 네, 그런데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전리품들을 다 뺏어갑니다. 아킬레우스는 화가 나서 자신이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 예전에
제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놔서 선택하게 합니다. 첫째는 오래 살며 편안하게 사는 것과요. 두 번째는 짧게 살지만 명예로운 삶입니다. 아킬레우스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일단 전쟁에서 빠졌죠. 네, 그런데 제우스의 총애를 받고 있는 헥토르가 그 틈을 타서 그리스 군을 공격합니다. 그리스 군은 압도적으로 밀리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오디세우스, 큰 아이아스,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등등의 용감한 장군 덕후에 겨우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안틸로코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아킬레우스를 다시 찾아가서 전쟁에 제발 참석해 달라고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싫다 그러며 자신의 동료, 제일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에게 그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무기들을 입고 전쟁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 성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파트로클로스는 그 당부를 잊은 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헥토르에게 전사하고 말죠. 네, 이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 소식을 듣고 아킬레우스는 화가 나서 헥토르에게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마구 막 쫓고 그러지만 헥토르가 밀렸어요. 신들 덕분에 헥토르는 겨우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붙었습니다. 둘 다 만만한 상대였어요. 둘 다 비슷비슷한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1대1로. 헥토르가 하지만 살짝 밀려 도망갔습니다. 성 세 바퀴를 도망간 후 아킬레우스와 정면으로 맞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그것을 약점을 알고 창으로 목을 곁들입니다. 그래서 헥토르는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전차에 타서 헥토르를 밧줄로 묶은 후 성을 세 바퀴 돌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트로이아인들은 너무 슬퍼서 헥토르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헥토르의 시신이 없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왕이죠.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직접 찾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제발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헥토르죠. 아킬레우스가 그것에 감동하여 헥토르의 시신을 다시 넘겨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헥토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일리아스는 끝납니다. 네, 일리아스 어때요? 재밌었나요? 네, 그럼 저는 일리아스 그 다음 권 오디세이아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